군대에 있는 둘째 명진이의 사진을 들고 좋아하는 아라. 오늘은 군대 간 오빠에게 동생들이 위문 편지를 쓰는 날. 군대 간 오빠가 잘해줬다며 동생들한테. 네. 애들 올 때 반겨주는 오빠였는데. 네? 군대 간 오빠가 잘해준 게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용돈 준 거. 생각하지 말고. 빨아보라. 생각을 해야지 뭘 쓰지 뭐지. 방해꾼이 한둘이 아니다. 아 진짜 하지 마봐. 아니야. No. 맨날 쓴 것도 이렇게. 알지 마. 2016년 빨리 와. 새해 복. 오빠 봄 건해. 그러니까 엄마 글씨 못 쓰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편지를 쓰는데 이번에는 오기 차례. 감기 걸리지 말고. 걸. 그거 휴자 지? 여기. 시? 훈수를 두는 동생. 그거는 아닌데. 틀렸다. 처음에 너가 해봐. 감기 걸리지 말고. 감기 걸리지 말고에서 막힌 청옥이 결국 펜을 놨다. 걸리지 말고. 야 그걸 안 그래 모르면 어떻게 오가? 너 내일 오면 되는데. 뭐지 오빠. 초가 이제 안 쓰려고. 팔이 너무 아파. 완전 못 쓴다. 오기 대신 동생 청민이가 대신 편지를 써준다. 끝! 너 써준 거야? 네. 시연이 잘한데? 지금 명진 오빠에게 오빠 보고 싶어. 2016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위문 편지. 삐뚤빼뚤해도 동생들의 마음은 모두 담았다. 그날 밤. 순둥이 막내도 우유를 먹고 먹는 욕심 많은 슬아도 우유를 통째로 들고 먹고 그런데 슬아가 또 우유를 쏟는 사고를 쳤다. 내놔. 컵 가져와. 그럼 줄게. 컵이 눈앞에 있지만 달라고 말을 못하는 슬아. 좌절하고 고개를 숙이고 만다. 사랑해요. 아니에요. 사랑해요. 아니에요. 사랑해요. 여섯 살 아라도 사랑해요. 말이 느리다. 말을 자꾸 하세요. 말을 자꾸 하세요. 아라는 왜 말을 안 하세요? 예? 아가씨. 예 말씀을 안 하세요. 응?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사랑해요 해봐. 말로. 아니요. 사랑해요 사.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렇지. 알아 낳고 나서 바로 이제 얼마 안 돼서 슬아를 가져가지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말이 좀 늦어요 알아가. 표현은 다 하는데 말을 얼른 이제 지금 너무 늦게 여섯 살에 비해 말이 좀 늦죠. 부부의 고민이 깊어가는 밤이다. 며칠 후. 어린이집을 안 보냈네요. 어디 네. 가나 봐요. 그 어느 때문에요. 말을 못할까 아니면 아직 알아 경우에는 말을 덜 터져가지고 지금 말 좀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검사하려고요. 이 두 녀석이 요즘 부부의 걱정거리다. 네 살 그리고 여섯 살 한창 제잘거릴 나이에 왜 아직 말문이 안 트인 걸까? 언어 발달 검사 센터에 온 아이들. 이름이 뭐예요? 알아요. 무슨 알아? 김아라. 검사가 시작됐다. 요리사. 응, 요리사. 접시. 네.
접시 신다 신다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 여섯 살 아라는 또래 아이들보다 한참 느리다. 조금만 더 하면 돼. 무릎 무릎이에요? 엄마도 설문지에 체크를 한다.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진다. 언니 오빠들도 많은데 왜 슬아와 아라는 말이 느린 걸까? 지금 아라는 만으로 하면 5세 7개월. 표현어휘는 3세 수준. 수영어휘도 3세 수준. 근데 어린이집에서는 아라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네. 행동으로만 한대요. 근데 가끔 요즘에 말은 가끔 한다고 하는데 말을 가끔 하면 안 돼요. 네. 가끔 한다고 들려가지고 지금 저 나이 때 애들은 귀 아파 대답해주기 싫어할 정도로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어떡해? 엄마 뭐 해줘? 뭐 해줘?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안 되는 거야. 둔한 말 그러니까 뭐뭐 할래? 뭐뭐 좋아 이런 식으로 엄마가 1대1로 좀 해주시면 가장 좋고 슬아는 조금 두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은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게 아닌 엄마와 아이의 교감이 중요한 것 같다. 울지 말고 쭉쭉 말을 말을 말로 해. 알아야 알아야 내 해봐. 김아라 또 알았어 알았어 말하기 싫어? 하지 마 그럼. 아이들이 많다 보니 한 명 한 명 더 신경 써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아빠다. 손가락 다 깨물어도 자식 다 아프죠 마음이야.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손가락도 모자라죠. 열둥이다 보니까 열 손가락도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안 아프고 건강에 큰 게 좋죠. 응? 과거? 과거야? 잘 기르네. 와, 우리 아라 미술가 되겠는데? 응? 화가 되겠어. 그림 잘 기르네. 얼른 아라가 제잘거리는 날이 오길 바란다.